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필수구슬 이용해서 좀더 구대이기 쉽게 아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예요. 네, 일단 팁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희 베스트로 진짜 많이 나가는 이 75번 젤코코를 일단 바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젤코코랑 포니를 행사를 하고 있어서 되게 많은 수량이 나가고 있는 컬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샵을 같이 이제 한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드 컬러 같은 거 손님들 많이 바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바르는 컬러이기도 해요. 그래서 컬러 바르시고 큐할게요. 그다음 꺼내서 아무래도 투명한 컬러이기 때문에 큐어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지금 이제 투명한 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색 자체가 되게 그냥 커버가 조금 되는 정도예요. 근데 조금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더 바를게요. 75번 컬러는 지금 화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하얘 보일 수 있는데 정말 살짝 누드 핑크 같은, 그러니까 손이 까매 보이는 핑크가 아니라 좀 하얘 보이는 핑크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컬러가 정말 제일 많이 나가는 컬러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고요. 자, 저희 다이아몬드 글램 아시죠? 베이스인데 펄이 들어있는. 그래서 컬러도 위에다가 레이어드로 바를 수 있고 하는 되게 많이 또 사용이 되는 컬러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베이스예요. 베이스인데 이제 너무 베이스의 용도가 좋다 보니까 레이어드로 중간에 넣어줘도 되게 좋은 그런 클리어 펄 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엄청 얇게 도포를 하세요. 저희 세미나 와보시면 알겠지만, 이 필수굿에 대한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실 거예요. 왜 얘가 오래 가는지, 왜 얘가 뜨지 않고 정말 고객한테 시술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지. 근데 거기에 펄이 살짝 가미가 되어 있으니까, 레이어드로 펄을 살짝 손님한테 넣어줄 때도 다른 레이어드용 젤을 쓸 필요 없이 이 아이로 레이어드를 해주시면은 바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펄 자체가 되게 고급스러워요. 엄청 가는 요런 펄로 완성이 되세요. 자, 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 재밌는 걸 해볼 건데 폼지에다가 이렇게 키친페이퍼로 닦아주고요. 자, 이렇게 닦아주고 나서 요 필수구 통젤 이용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둡니다. 지금 거의 다 썼어요, 저희도. 자, 필수구 통젤 병젤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꽃을 그려가지고 넣을 거라서 크기를 어느 정도 재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아주 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핀큐어로 갓큐어를 해주세요. 그래서 구멍이 난 부분이 없이만 얇게 발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큐어 시키고 나서요.
자, 지금 이팁 크기 자체가요, 제 손톱보다 더 커요. 제 손톱도 작은데 거의 되게 작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 호수가 5호거든요. 5호. 그러니까 팁 크기가 되게 작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다가 한건 아니고 지금 이제 얼만큼 작은 곳에다가 할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라서 나 지금 그래서 알콜로 한번 닦았어요. 그러면은 필수 곳에 그 탄성 때문에 이런 아트를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손님이 이제 꽃아트 같은 거 하고 싶다고 하면 일단 요렇게 그려놓을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확대를 해서요. 자,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포니 223번. 이거는 뭐 많이 어려운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방법이 좀 특이한 거죠. 되게 테크닉적으로. 그리고 이제 스티커 대신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얇게 그렸죠? 그런 다음에 해주고, 뚜껑 닫고, 그다음에 꽃을 그려볼게요. 59번 포니. 자, 요런 건 병젤로 안 되는 거 아시죠? 통젤밖에 안 돼요. 통젤로만 가능한 아트예요. 꽃이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이건 뭐, 맞죠. 그냥, 그어서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라, 많이 어려운 그런 테크닉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지금 약간 흩날리는 듯한 느낌? 엄마, 빠뜨리고 다 됐어. 수화할게요. 그러고, 나와서, 포니 204번. 204번 이용해서 약간의 입체감을 주는 거예요. 숏라이너로 하셔도 되겠죠. 저는 지금 롱라이너로 하는 이유가 손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좀 이렇게 붓이 뻗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포니 52번. 지금 올리브색으로 조금 연하게 일부러 그려준 거는 밑바탕이에요. 약간 가이드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올리브색하고 나중에 또쓸 건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택배 아줌마가 오셨네. 이렇게 밑에다가 그려주고 입. 다리, 잎사귀, 다리, 잎사귀, 자, 이렇게 잎 그리고 좋아하고 그 다음에 깔과 커피색 231번 보니 이용해서 올리브 색이 살짝 옆에 보이도록 되게 얇게만 그려주면 돼요. 완전 범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갈빛이 같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세련돼 보이기 때문에 만들어주고요. 지금 여기 카메라로 보는 거랑 실제랑은 조금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색깔이 그 올리브 그린색이 좀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올리브 그린색이 조금 더 보일 수 있도록 그려주셔야 돼요. 지금 화면에 보면 진흥색만 잡아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흰색 1번으로 좀 더 원근감 자 이렇게 흰 색깔까지 그려서 요거는 진짜 손님들한테 그냥 금방금방 하기 되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가위 작은 거, 실크 가위 있죠? 그걸 좀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큐어가 다 됐으면 얘를 이렇게 뜯을 수 있어요. 스티커처럼 쇽 이렇게. 그러면 얘를 자르는 거예요. 너무 작아 놓으니까 막 지 혼자 난리가 났어. 이렇게 잡고 자르고 너무 옆에 넓지 않게 너무 넓으면 옆에 각이랑 이런 거 다 붙여줘야 되니까 최대한 많이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잘라서 자, 이렇게 잘랐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팁에 필소굿 클리어를 이렇게 묻혀주세요. 그런 다음 얘를 붙이는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모든 면이 다 닿을 수 있도록. 필소굿의 매력은 정말 무한대입니다. 되게 텐션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발라서 손톱 지면에 착 달라붙을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하고 오버레이 해주고 탑하면 끝나요. 되게 쉽죠? 별거 아니고. 뭐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스톤 같은 거나 스팽글 같은 거 같이 넣어줘도 이쁘고. 그리고 큐어 하고 저는 탑을 바로 한번 발라볼게요. 탑을 바르면 훨씬 더 은은한 느낌이 되겠죠? 완전히 들어간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하면 아예 그린 것 같이 전혀 그 경계 부분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언제는 손님이 이제 빨리 하셔야 되는 분인데 되게 빨리 해주시길 원하시더라고요. 아기가 기다려서. 근데 이제 디자인이 이제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 이거 그려놓고 기다려야겠네. 이제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끝냈죠. 자, 이렇게 펄이 은은하게 밑에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이쁜 꽃이 됐어요. 은은하죠? 아잉? 초점이 안 맞아진다. 네, 요런 식으로 필수굿을 요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경계가 전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요렇게 깨끗한 아트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제품 주문하시는 곳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저희는 플러스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가입하셔가지고 보셔도 되고, 저희 요거 인스타 계정에도 항상 올리니까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